안녕하십니까. 전국실청 여러분. 정성촌능 음, 신창환입니다. 참장 자체가 힘들죠. 어, 제가 지난주에, 예, 여러분 저때 여러분 장이 조금 약세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다씨 1900을 살짝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장 자체가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 저때한달 전부터 약세를 보일 것이다, 보일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약세를 보여가지고, 참내 입이 방정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 제가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장자체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지금은 바닥이다. 아, 이거부터 이야기하고, 어, 먼저 또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깊이 있는 걸 가르쳐 줄것 같아요. 이동 평균에 이제 필요한 입형, 그동, 이 입형이 어, 언제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언제는 뭐, 무슨 입형을 쓰고, 입형을 쓰고, 입형을 쓰고, 입형을 쓰는데, 언제 그 입형을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순간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계속 이제 전라남도 쪽으로 다녀왔어요. 여러분, 그 곡성 쪽으로 다녀왔는데요. 곡성, 그 다음 부안 쪽으로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특히 여러분 전라남북도 내륙 지방 있죠? 어, 전라선 합니까이리에서 가는 그 전라선 쪽으로 여러분 여행을 한번 가시고요. 지금 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 이럴 때는 평일 날, 어, 평일 날도 기차표도 할인해줘요. 어, 한번 다녀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시왕과 함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 참 어렵죠, 어, 어려운데요. 그래도 요즘 우리 수익을 말하다가 아,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어, 우리 센티비가 어, 여러분 아다시피 안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아마 인터넷까지 치면은 우리 수익을 말하다 특히 인기가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저도 노력을 하지만 우리 스텝진들도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어, 저 일정에 맞춘다고 고생하니까 여러분 환호를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어, 주가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웠는데요. 예, 주가 자체가 지금 어, 굉장히, 어, 어렵습니다. 자, 주가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번에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죠? 단기죠? 단기로 보시면 주가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2013포인트에서요, 1896포인트까지 빠지는 이런 어, 불상사가 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불상사가 무려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걸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언뜻 보아도 여러분께서 거의 한120 포인트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하락이 왜있느냐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락은 왜있나 묻지 않고요. 과연 이제 반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볼때 예, 반등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별 입평, 2평, 정별 입평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왜 지금 자체가 역별 역별 입평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121 입평, 221 입평, 301 또는 331 입평, 그 다음에 이제 4 0일 입평을 쓴다. 예, 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122평을 쓰고, 220, 300 쓰고, 400 쓰느냐, 어, 쓰느냐, 이제 이게 문제겠죠. 그때 제가 어제 지난주에 이격도를 갖고 쓸 수도 있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언제쯤 쓸까, 이제 이 2평을 언제 써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평을 보통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역별 리평 지금 이미 이제 220이 하고, 3 0일입평은 가치가에 있습니다. 가까이기 때문에 하나만 쓰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220입평하고 어떻게요 어, 400입평하고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한번 볼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60입평은 언제 쓰느냐? 뭐 당연히 쓰겠죠. 60입평은 뭐 쓰는 법을 사전에 이야기했고요. 이제 이평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써야 될 이평과 안 써야 될 이평. 2평. 이평이 언제 씁니까? 이평이 그 주가의 지지와 저항일 때 쓰죠. 그면 러 주가의 지지와 저항이 언제 될 것이냐 보면 주가와 주가가 어디서 움직입니까? 볼륨저밴드에서 움직이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볼륨저밴드 안에 안에 어떻게요? 해 이평이 들어올 때 그때 그 이평을 주시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뭐냐? 자 여기서 볼륨저밴드를 한번 넣어봅니다. 여기서 볼륨자 밴드를 한번 넣어 보면요. 볼륨자 밴드를 이렇게 한번 내 봅니다. 볼륨자 밴드 밖에 있는 어, 밖에 있는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볼륨자 밴드 밖에 있는 이 평은 어떻게 이 평이 필요가 없죠? 지금. 이평 색깔이 너무 이제 난해 가지고 그런데요. 자, 볼륨자 밴드 색깔을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색깔을 한번 줄여 보면 이평 자체가 어떻게요 서서 이제 어 쓰일 입평과안 쓰일 입평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자리가 400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0일이고, 이게 60일 이표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이평이 밖에 있고요. 밖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밖에 있을 때는 지금 이평이 지금 주가에 영향을 안 끼칩니다. 지금, 자, 이걸 검은색으로 한번 할까요? 자, 검은색으로 하면 더잘 되겠죠? 자,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색깔이 여러분들이 헷갈려가지고 하시는 것같은데 검은색으로 해보시면 더 상세하게 보입니다. 자, 지금, 지금 보시면, 자, 자 검은색을 한할게요 지금 이평이 자 이동평균하고 뚜렷하게 나오죠. 자 결론은 뭡니까? 볼륨저 밴드 안에 안에 있는 이평이 필요한 거죠. 이평이 이평이 필요합니다. 이평이 볼륨저 밖에 있는 이평은 겐들차드가 볼륨저 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 2000포인트 때, 이제 2000포인트 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2000포인트 당시에 여러분 보시면 이평 자체가 61평 밖에 없었어요. 61평. 그러면 볼륨저 밴드 안에, 자, 자, 그게 이제 한달 전입니다. 자, 한달 전에, 한달 전입니다. 한달 전. 한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 1개월 전에, 1개월 전에 볼륨저 밴드 안에 어떻게 요6 1평 있었다면, 61평. 그러면, 60일이평이 지금의 주가를 어떻게 어 해요? 좌지우지합니다. 좌지우지. 그러니까 60일이평이 상승하냐 안하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60일이평을 강의한 거죠. 60일이평을. 그때 6 0일이평 어떻게 하방이탈. 그 다음 에 뭡니까? 견들차다가 60일이평에서 이탈. 이러니까 주가가 급락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겠습니까 모든 법국이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달입니다. 4월 초에 여러분 뭐라 했냐면, 모건폭격이들이 2200 간다. 그러다가 각 증권사 리포트들이전220 간다. 그때 제가 뭐 했냐? 아닙니다. 주식 빠집니다. 61위 0 평에 도전하지 말라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볼륨저변도 안에 있는 이 평이 61위 0 평과 120위 평이 뭡니까? 하락이란 말이야 하락.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합니다. 청송님 어떻게 그 알았습니까? 하, 궁금하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61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택했죠 자, 여러분,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301평 다할 겁니다. 301평 다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튕겼어요. 쫙 튕겼습니다. 왜이 당시에 어떻게 해요? 401평은 볼륨저밴드안 들어갔거든요. 볼륨저밴드 안에 안 들어갔다는 말은 뭡니까? 그이평이 지금 필요치 않다는 거죠.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치 않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께죠그 이제 402평, 3 0 0평이 이제 여기 깨지니까 내 네, 그때 뭐겠습니까 아, 여러분, 하락합니다. 그때 하락을 뭐겠습니까4 0 0평에서 하락할 겁니다. 라고 해가 4 0 0평이었죠 왜? 볼륨접 밴드 안에 들어올 때, 들어올 때 거기가 지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평을이어보시면 어떻게, 해야? 필요한 이평을 어떻게, 해야? 요소요소에 찾을 수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어? 요소요소에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요 지금 401핑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이랬죠. 401핑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4 0 1평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2평으로 봤을 때, 어, 3일 동안 저항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음봉이지만 이제 뭡니까? 지지로 작용한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지금 지수가 주가가 저는 바닥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2평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 보이죠? 지금 이 평이 볼륨자 밴드 안에 이 평이 어떻게 해야? 400일, 300일, 어 여기 뭡니까 60일 다 있다.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이 밴드 안에 있기 때문에 밴드 밖에 60일 이 있다. 이면 주가 가 이까지 안 가요. 어 300일이 어떻게? 여 위에 있다. 300일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300일과 60일이 밴드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주가가 굉장히 밴드 안에서는 빨리 움직이거든요. 자 밴드 여러분 학생을 주식이 볼륨저 밴드 이탈액가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 반등이 굉장히 가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저는 주가가 지금 어, 이 이평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 지금 바닥이고 사야 된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왜? 400일 이평. 자, 400일 이평 과거 한번 볼게요. 역별 났을 때 역별 났을 때는 400일 이평이 떨어질 때 역별이 납니다. 떨어질 때 400일 이평이 떨어질 때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400일 이평이 상승하기 때문에 역별이 어, 이 말이 뭐냐면 400일 이평이나 300일 이평이 하락할 때는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이격을 크게 내지만 400일이나 300일이 상승할 때는요. 이격을 크게 안 냅니다. 이 말은 뭡니까? 400일과 음. 400일 이평이 상승할 때는 주가 자체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빠져봐야 400을 살짝 깨고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제가 아침에 뭡니까? 굿모닝 대박 얘기하 여러분, 어? 1900대 주식 사야 됩니다. 두 소모와 강력기계기합니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그때 뭡니까? 300일, 400일, 장기입이 상승 트렌드냐? 하락 트렌드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락 트렌드 때는 400일이나 3 0 0일입평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상방량이거든요. 상방에은 깨더라도 어떻게 해? 올라온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평 제가 볼 때는 장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요 자 중요한 게 많이 정리하고자 하면 어 정리하고자 를 하면 첫 편이 뭡니까 특히 뭡니까 대입평들이죠대입평이 뭡니까 이평이 대입평이121 이평 221 이평 어떻게 해요 300이평400이평 이런 걸대입평이라이대입평 중에 쓰이는 이평은 뭡니까 볼륨자 밴드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 이 평은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본론 점에두 번째가 뭡니까? 이 대입형들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하락되는 주가가 어떻게 해요? 어, 하방이탈하지만 상승되는 이탈하면 바로 돌아온다. 지금 이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가를 어떻게 지금 자리에서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 평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금 자리에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게 이제 이평 대입형을 이용한 이 입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절기라고 했죠. 절, 순절, 절이라 하죠. 절. 자, 우리나라 주식은 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 이 절이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입형에 말하면 역배열 때, 이평을 말하면 역배열 때. 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이요. 절을 보통 65 기준 합니다. 65. 그 다음에 이제 77. 65에서 77.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91에서 보통 100.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이 이 정도 보거든요. 그 다음에 65두개 이란데. 이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이 꼭지나 어떤 변곡점이 65에서 77에서 브레이크가 듣는다. 이 말입니다. 브레이크 듣는다. 브레이크 듣는다. 그리고 이걸 뭡니까? 절이라고 하고요. 이걸 순이라고 합니다. 한순. 한번다시었다 이거는 뭡니까? 주가가 꼭지에서 꼭지나 자, 꼭지에서 꼭지나 바닥에서 바닥이나 어떻게요? 이렇게. 이쪽이나 어떻게 한쪽으 갔을 때한 어떤 큰 단원이 보통 주가가 어떻게요? 90일이나 100 사이에서 한순이 되고 있습니다. 한순. 한번 볼까요? 자, 과거 예를 한번 볼것 같으면요. 우리나라 주식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주가가 한번 쉬어갈 것 같다 하는 게 뭐냐면 한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 바닥에서 꽉 끼었습니다. 그런데 어? 뭡니까? 이번에 하락이 정확히 100에 한순에서 쉬었다는 거죠. 한순에서. 한순에서 쉬었습니다. 한순에서. 어? 한순에서 쉬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주가가 여기 바닥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바닥에서 6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65일 날이가 주가가 제일 꼭지였다. 65일에서,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77일 사이. 자, 65일에서 77일 사이가 정확히 뭡니까? 이날에서 이날이었다. 이게 뭡니까? 어? 절이죠, 절. 절입니다. 그러면 주가의 절이 항시 꼭지입니다. 꼭지다. 그러면 그 절을 봤을 때 지금 주가 자체가 제일 꼭지 2042 포인트에서 봤을 때60 정확히 65에서 어떻게 77 하락 절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하락 절이. 여러분 신기하죠? 야, 저놈 저거 맞추는 거야. 여러분 집에 컴퓨터 켜놓고, 어, 잠이 오시는데, 잠이 오시는데, 어, 컴퓨터를 켜놓고 무슨 종목이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우리나라 주가가 항시 어떻게 절과 순으로 이루어졌다. 절과 순으로. 신기합니다. 절과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절과 순으로 봐서 우리나라 주가가 저는 일단 제일 바닥에 왔다. 아 분명히 그 바닥이 물론 바닥이라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바닥? 자 우리가 바닥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바닥이라는 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상승한 요게 바닥, 요것도 바닥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것도 바닥입니다. 응, 이것도 덜 내려간 이것도 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천천히 빠져다가 빨리 간, 요것도 바닥입니다. 우리가 바닥이라고 하는 건 제일 바닥, 진바닥 그거는 이게 진바닥이고 이거는 뭡니까? 변곡점바닥이죠. 이게 바닥하는 게. 이런 바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절과순이 거의 다 됐다. 나옵니다. 이 절과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 불교 용어로서 어떻게 운명이 다 됐다. 어쩌면 뭐 팔자갱신한다.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때 그런 걸로 봐서는 국가 자체가 어, 제가 볼땐 충분히, 에이, 어, 갈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겠죠? 정성님,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궁금하면, 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자, 여기서 100을 한번 쳐봅니다. 100을. 자,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73일. 앞으로 27일 동안, 지금 73일입니다. 73일. 지금 73일인데,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27일. 27일 동안 주가 자체, 27일 후에 변곡이 있다. 그럼 27일 후에 변곡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27일 후에 변곡이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주가 상승한 다음에 변곡일 것이냐, 그 다음에 하락해가 더 하락해가 될 것이냐. 그런 거볼 때, 제가 볼 때는 상승 후에 하락을 다시 하더라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분한테 했겠죠1980 포인트는 갈 것이다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 2020 포인트 갔을 때는 뭐 합니까? 여러분 1920 간다 할때 전부 내보고. 미친 엑스. 자, 지금 최근에 1900개져가지고 내가 그 굿모닝 대방 얘기합니다. 지난주는 내가 했을 때뭐습니까 여러분? 뭐 깼어요? 어, 1980까지. 아, 또안 믿어요. 올라가면 믿는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5일 전에 먹겠어요. 녹화할 때뭐 보세요. 녹화할 때. 5일 전에 겐들 차들을 봤을 때 내가, 제가 여러분 뭐 깼습니까, 여러분? 단기바닥에 반등이지만 확인이 안 됐다. 그리고 10일 전에는 뭐 깼습니까? 14일 전에 녹화했죠. 그때 뭐 깼습니까? 이날입니다. 이날 뭐 깼습니까? 이날은 녹화 일찍 했어요. 왜? 어, 제가 월요일 날 놓겠습니다. 그때 뭐그랬 여러분 여기 꼭집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 그래 지난 주 어떻게 아직까지 약세다라고 했고요. 자 오늘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공격적이다. 그 앞에 내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세주 동안 쉬어가자고만 계속했죠. 어떤 분이 이렇게 내가 저는 응? 저 친구는 쉬어만 가자. 어? 지나고 나니까 쉬어가는 게 맞았죠. 쉬어가는 건 맞다.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로 봐서 분명히 장 자체가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이 반등하면 얼마까지 반등할 것인가? 당연히 엘리엇 파동 이론과 일목균형표로 예측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책첫 장에 뭐라고 합니까? 삼남한상의 모든 근원인 엘리엇 파동 이론을 하여 엘리엇 파동이 없는 어떻게 해요? 어? 엘리엇 파동이 없는 구간을 설정하는 게 일목균형표라고 일목선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파동은 어떻게 해? 파동은, 일목균형표의 단점이 뭡니까? 파동은 없어요, 파동은. 오드 구간밖에 없습니다, 구간. 자, 그러면 우리가 알죠? 주가의 하락, 하락에. 자, 최근 하락을 봅니다, 최근 하락. 최근 하락을 보면, 여러분, 2013에, 2013. 그 다음이 뭡니까? 자, 38로 1973. 2013. 음? 1913. 1974, 74죠? 자, 1974. 그 다음에 뭡니까? 1935. 그 다음에 뭡니까? 1900, 1896포인트. 자, 요 자체, 그만면 요게 떨어질 때지만 이 자리가 반등이죠, 반등. 반등입니다, 이 자리가 반등. 오늘이 어떻게, 해요? 1935포인트에서 반등을 맞았죠. 어, 지저항을 받았죠. 요게 이제 뭡니까? 어, 1차, 가장 작은 파형으로 봤을 때, 소파죠, 소파. 최근에 하락. 소하락, 그 다음에 중하락 이 있습니다, 중하락. 중하락을 볼 때, 여러분. 자, 중하락이 이 위에입니다. 자, 중하락을 볼게요, 중하락을. 자, 중하락을 이렇게 봅니다. 중하락이 2033입니다. 2033. 자, 바닥은 똑같죠? 1896포인트. 그 다음에 뭡니까? 자, 1942포인트. 그 다음에 뭡니까? 1988포인트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하락이거든요. 중하락. 자, 이거, 이번에 떨어질 때, 여기서 하락이 엄청나게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거, 떨어질 때. 떨어질 때. 그리고 이 자리에 떨어졌을 때. 굉장히 정확히 맞았습니다. 이게 이제 중하락이죠. 그 다음에 대하락입니다. 대하락은 뭡니까? 최근, 어떻게, 어, 24개월, 30개월에서 최고 마을 꼭지에서 바닥을 쳤을 때입니다. 자, 그 대하락이죠. 대하락은 뭡니까? 2042포인트. 2042포인트. 그 다음에 뭡니까? 자, 1993포인트. 그 다음에 뭡니까? 1945포인트, 그 다음에 1896포인트. 전제는 뭡니까? 1896포인트가 바닥이라는 전제를 뒀을 때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뢰도가 있죠? 굉장히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주가, 제가 했죠 여러분, 1945포인트 이상 갈 것이다. 정확히 갔었습니다. 이때 정확히. 그러면 지금 보시면 결론은 답이 나오죠? 자, 답이 쫙 나옵니다. 한번 꺼볼게요. 쭉. 자, 중파형. 그 다음에 뭡니까? 소파형을 이려닦아봅니다그 자, 매물대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여기 매물대, 1935포인트에서 1945포인트. 매물대. 그 다음 매물대가 어디 나옵니까? 1988에서 93포인트 매물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매물이 뭡니까? 이 매물과 이 매물이. 자세히 보니까 뭡니까? 주가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해? 1940포인트 대의 매물이 가장 강력한 매물이다. 지금 주가가 어떻게요? 겐돌차드가 연 3일째 그 자리에 걸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3일째 여기 걸렸다면, 3일째. 계속 걸렸어요, 여기서. 여기서.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건 뭡니까? 이번에 주가가, 이번 주에, 저는 뭐,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주, 주 중에 넘을 것 같은데, 결론은 뭡니까? 1945포인트, 50포인트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50포인트 넘으면, 1950포인트 넘으면 추격, 매수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요? 1980에서 1993 포인트까지 중 이까지 추격 매수. 이거 뛰어넘으면 그다음에 뭡니까? 1933, 42, 13. 이거 어떻게 1900 어떻게 2000포인트, 2,000 포인트? 2,000 어떻게요? 30, 40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장 자체를 굉장히 일단은 2,000 포인트는 제가 모르지만 어떻게 1980에서 1990까지 가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틀려도 논리적이죠. 어, 논리적이다. 수익률 말하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 수익률 말하다가 지금 거의 80회가 넘었습니다. 80회 곧 100회 되면 빵빠라빵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 증권방송의 교육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시황 프로그램이 이렇게 3년에 걸쳐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수익을 말하다가 어떻게 사전에 보고 녹화하는 게 아니고 녹화 후에 오픈했는데 틀린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사이 녹화된 거쫙 한번 보십시오. 틀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해주는 이유가 이 청송촌님이 물론 잘생겨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수익을 말하다가 그만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런 포인트로 보시면 매물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자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 오늘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이제 하는데 공부를 뭐 하느냐 자 방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동평균이 이제 설정이다 자 이동평균자 자 지금부터 이제 어, 시황은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주가는 바닥이다 올라간다 올라가더라도 얼만큼 올라간다는 것을 상세하게 저가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제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뭐, 들은 게 있지만, 자, 그러면, 자, 방금 청송님, 자, 볼륨저 밴드 안에 뭐, 어느 이평이든지이평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겐들차드가 이평에 닿였을 때, 이때 이 겐들이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이거 구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래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있죠. 겐들차드가 올라갔냐, 내려갔냐. 어? 이게 이제 굉장히 공부입니다. 자, 한번볼것 같으면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증권 TV가 뭐, 제가 볼땐 그래요. 어? 야, 뭐, 전에처럼 무식하게 거를량 넣으니까 주식 사라.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단순하게 이렇게 실적 좋으니까 주식 사라. 그러냐. 실적, 여러분, 대그룹 또 실적 속에요. 건설주 보세요, 건설주. 어? 작년 부실을, 작년에 결산 12월에 해야 될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떻게,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등치는 어, 그런 사고가 생겼죠.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나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겁니다 이거 이거는 근본적으로 나쁜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나쁜 겁니다 자 그러면 61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61평을 써야 될 자리 안 써야 될 자리를 보겠죠 다 61평입니다 자 실제로 61평이 써야 될 자리가 됩니까 써야 될 자리 자이 자리하고 이 자리죠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 이 자리입니다 자, 6 1일평을 써야 되는 자리. 그때, 물론 6 1일평 갖고, 그때 6 1일평 과거 6 1일평 갖고, 빠질지 안빠질지 알죠. 그러면 너무 좀 힘들거든요. 계산하기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6 1일평 때가, 자, 이때너 와, 6 1일평안쓰노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뭐겠죠 볼륨저밴드 써라. 볼륨저밴드 쓰면, 6 1일평 쓰는 자리와 안 쓰는 자리를 볼수 있다, 이렇죠저 방금 배웠죠? 자, 6 1일평입니다 611평이, 볼름자 밴드 이탈할 때는 쓸 필요가 없죠. 왜 씁니까? 쓸 필요가 없죠. 왜 써요? 쓸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 왜? 겐들이 <laughs> 끝까지 안봤는데쓸 필요 가뭐 있어요? 아, 무꼭 필요도 없죠. 그걸 왜 씁니까? 쓸 필요. 쓸 자리는 어떻게됩니까 볼름자 밴드 안에 들어왔을 때 쓴단 말이에요. 6 1이 안에 들어왔을 때. 안에 들어왔을 때 쓰는 거예요. 안에 들어왔을 때. 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자세히 보시면 뭐봅니까 볼름자 밴드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때 61평의 이격이, 종, 어떻게, 61평이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61평하고 주가가 61평이, 어, 볼륨저 밴드가 뚝 떨어졌을 때 61평이 상승하면 어떻고 하락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상관없 신경쓸 필요 없어요. 그때 신경쓸 필요뭐 있습니까? 그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61평이 볼륨저 밴드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주가가 어떻게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그때 뭡니까? 6 1입상승하그거만 보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야, 청송님 지어내는 거 아니다. 그러면 주식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첫째 삼성전자부터 합니다. 삼성전자. 이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이 자리에서, 자, 한번 보십시오. 자, 겐들차드가 삼성전자가 들어갔다 들어옵니다. 이때 61일 평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상승이죠. 여기도 61일 평 상승이고 계속 61일 평이 상승이었습니다. 61일 평이 상승이었다. 벌름저변 단에 들어서 61일 평이 상승이었다는 말은 뭡니까? 계속 주가가 어떻게 계속 고다는 거죠. 자 지금 자리 한번 볼게요. 61일 평 이탈 필요. 자이 자리 계속 갑니다. 그런데 서서히 오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61일 평이 이 자리에서 꺾입니다. 지금 꺾인다. 자 지금 자리 61일 평. 61일 볼락 한번 들어가. 지금 겐들에서 61평을 보시면 되겠죠. 자, 과거 61평을 보시면 됩니다. 60개를 60개를 봅니다. 60개 60개 보면 지금은 또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61과 있어지는 61. 61평이 상승하죠. 61평 상승한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61평 당시 견들 차례가 61평이 살아있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 제가 여러분이 게했죠 이번 주가가 하락해도 삼성전자가 안죽을 것이다 했던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61평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죽는 겁니다. 어? 여러분 실제로 장이 요 어려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논리가 정성 논리. 정성 뭡니까? 우리가 참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100만원짜리 한주하고 어? 10만원짜리 열자하고 같아요. 삼성전자도 상한가 15%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뭡니까? 종이주 삽니다. 종이주 400원짜리 500원짜리 사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 아, 그거 안 됩니다. 뭐, 어?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그다음에 뭡니까?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한번 보세요. 현대차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현대차가 이미 어디서, 여기서, 아니, 여기서부터 뭡니까? 계속 하락했습니다. 6십 일의 평 하락이 이미 점철됐어요. 점철, 육회, 뭐, 결론은 뭡니까? 6십 일의 평이 주가가 밴드가 되어 있습니다. 6십일이 떨어지면 대수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6 1이평이 밴드 안에 들어올 때까지. 상승합니다, 상승. 그럼 6 1이평이 여기 있고 밴드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까지 상승한다고? 6 1이평이 밴드 안에 들어올 때까지 상승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테크닉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굉장히 늘어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평을 볼때6 1이평은 밴드 안에 들어서라. 자, 그러면 청송님. 좀더 단순하게 할수 없습니까? 단순한 분들은 단순하게 해야죠. 그 단순한 차트 중에 여러분 아주 괜찮은 차트가 두 개가 있는데 그두개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분석하기 힘들어요. 자, 전에 과거 했는데 아, PNF 차드죠. PNF 차드인데 이건 힘들어요. 근데 랭코 차드는 괜찮아요. 랭코 차드는. 랭코 차드는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왜? 6 1입평견딜 차드가 6 1일평때 주가 이미 상승했거든요. 그 때, 랭코 차드를 씁니다. 랭코 차드를. 랭코 차드는 여러분, 뭐죠? 물론,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상승하면, 어떻게? 해? 빨갛고, 하락하면 파랗다랭코 차드. 여러분, 우리 캔들차트의 단점이 뭡니까? 시계열을 무시한 거예요. 시계열 차트죠 눈에 본대로 안 그립니다. 무조건 1분의 1개 그리죠. 시계열을 무시합니다. 그걸 시계열 차트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 봉차는 자 어떻게 무조건 그리죠. 무조건 그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움직일 때만 그려야 됩니다. 근데 랭꽃차는 어떻게 움직일 때만 그립니다. 그러면 61리평이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앞에. 앞에 보시면 자, 앞에 봉차도 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 이때 이때 자, 21500, 2 2 0 0 0원대 22만 원대 현재자동차 한번 볼게요. 자, 22만 원대 현재자동차가 팔아졌단 말이에요. 팔아 그때 겐들 차드로 분석이 어려웠지만 이미 랭코 차드는 어떻게 해야? 파란 걸로 들어갔어요 파란 걸로 랭코 차드가 단점이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확정 되면서 확정 뭡니까 불이 정해지면 액션을 취되도 괜찮습니다 그때 이 랭코 차드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 랭코 차드 갖고 매매하면 보십시오 절대 동안 습니다 종합주가지수도 그렇고 어 그것도 그렇고 랭코 차드가 후행성이라도 MACD 보다는 절대 후행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추세 지표거든, 추세 지표. 굉장히 잘 맞습니다. 굉장히 잘 맞습니다. 자, 현대자동차뭡니까 계속 푸시다. 삼성전자 콜이다. 현대모비스 어떻게 됩니까? 현대모비스 푸시다. 아직까지 푸시다. 오늘 자, 오늘 많이 떴는 종목들 한번 오늘. 아모레지 콜이다. 벌써 콜이다. 대림산업 아직까지 푸시다. 현대글로비스 콜이다. NC소프트 콜. 오늘 풀었다. 호텔 신라 계속 콜이다. 유 플러스 왕 콜이다. 대우조선 아직까지 푸시다. 강원엔드 콜이다. 어떻게 해요? 자, 동부화재 오늘 콜이다. 이렇게 랭코 차드가 불이 옵니다. 랭코 차드가 보통 불이 오면 불이 한개 있다가 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랭코 차드가 저점 공간, 고점 공간 그런 거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께서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은 화, 수, 1. 밤 9시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다. 서울경제로 전화하시든지 저에게 전화하시면 더 상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랭고차도 고점행, 저점행 까지 따로 있어요. 고점과 저점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수일 밤 9시 인터넷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서울경제 전화 주셔도 되고 저에게 전화를 줘도 됩니다. 그래서 랭고차들을 보시면 된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자, 입형을 사용한다. 입형 자체만 사용한다. 입형 자체. 입형 자체. 입형 자체. 자체를 사용할 때 뭡니까? 종이격과 뭡니까? 후이격이죠. 후, 후. 종이격은 뭡니까? 그 자체의 어제와 오늘의 간격. 후는 뭡니까? 내가 있으면 60일 입형 같으면 과거 60일 겐들과 지금 겐들의 비교죠. 후, 후. 그죠? 입형 자체를 사용한다. 그리고 입형 자체를 사용할 때 두, 첫 번째입니까?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입형 자체가 어떻게요? 입형자 언제 쓰일 것인가? 입형이 안, 내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안 쓰이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뭐 탈렌트 아무리 이쁜 분 많아도 우리 집 사람이 나는 제일 이뻐요. 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 키 1m 48박 간대요. 아, 좀 54박 간대요. 그런데 나는 우리 집사람이 김태희보다도 더 이뻐요. 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필요할 때 뭡니까? 이때. 이때 뭡니까? 이평 자체가 어디요? 볼륨저 밴드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이평이 볼륨저 밴드에 어떻게 요곧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를 압니다. 볼륨저 밴드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자, 이때는 뭡니까? 종이격. 종이격. 그 다음 이건 언제 쓰일 것인가? 근데 쓰였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세 번째는. 쓰였는데. 자, 쓰였습니다. 근데 상승인자 하락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때. 왜? 변곡점 자리거든요. 그때 뭡니까? 랭코 차드를 쓰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3단으로 가리키는 이유는요. 지금 장, 장세가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장열이 전사합니다. 특히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왜? 장 자체가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개인 돈은 이제는요. 쭉쭉 다 빨고 개인들이 거의 그렇게기 상태입니다. 그렇게기 상태예요. 지금 공부 안 하면 못버입니다 절대 못 버텨요. 공부하나 우여버팁니까? 지금 공부도 단순 공부해가 안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저도,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뭐 했습니까? 주식 조가 조작,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여기에 뭐 했습니까? 대주주 차명 계좌. 뭡니까? 분식 결산. 이거 딱 뜯으니까 어떻게 되요 이거 딱 뜯으니까. 딱 되니까 상반기, 일본기 결산 실적이 어떻게, 작년에 거짓말 했던 거다 했죠. 작년에 있잖아요. 건설주,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GS 건설이 실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으면 결과?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택그 회계 장부 올 때는요. 이미 세탁 다 됐고,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고. 이미, 이미 끝났다고. 그런데, 우리를 속인다고. 전에는 코스닥만 속인데, 이제 코스피도 속여요. 제가 캐쳐 능지처점 해야 된다고. 굿모닝 대방 예감에서 능지처점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실적 좋고 주가 바닥일 때 있습니까? 실적 좋고 주가 바닥일 때. 실적 나쁘고 주가 꼭질 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미 주가가요. 바닥에서 올라왔죠. 실적 좋다. 그때 딱 나오면서 여러분들도 이단 팔아먹어버립니다. 이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공부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수사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자, 이미 주식이란 게자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이. 주식이 여러분 실적 순세대로 1, 2, 3등 서열입니까?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행복 순입니까? 그거 아니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가가 어? 어느 정도 괴리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물론, 기본적 분석 봐야 됩다 기본적 으로 실적을 봐야 되겠죠. 실적, 업종의 저평가, 이거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보고, 이거 다 속이더라, 이거 속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도독님이 도독질을 하면, 어떻게 자리를, 자국을 남깁니다. 그 자국을 어떻게, 여러분께서 지금 어떻게, 자, A는 B고 B는 C다. 요 정도, A는 C다. 요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a는 c고 d는 이고 d는 이다 결론은 뭡니까 그럼 a는 c고 a는 이다 그래서 a는 이다 결론은 뭡니까 지금은 몇 단계요 4 5단계 어 기본적 분석도 그렇고 기술적 분석도 검증해가 더 접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요 공부 안 하는 전문가들 테레비에 많이 나오는데 큰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까놓고 어 자, 제가 올 2월에요. 제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한달 동안 쉬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저도 아래까리 했어요. 쉬십시오. 그카다 제가 먹겠습니까? 3월 초에 장 끝났습니다. 했습니다. 장 끝났습니다. 분명히 끝나. 났 자, 이번에 또 보십시오. 이번에, 이번에 23 포인트 넘어가니까 글로벌 증시 신고가 나니까 주가가 폭등할 것이다.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글로벌 증시 신고가 나니까. 전부 강분했죠. 전부 강분했습니다. 전부 강분했죠. 자, 우리나라 증시하고 미국 증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미국 증시가 이렇게 폭등할 때, 우리나라 증시 폭락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요 정확히 3월 초부터. 3월 초부터 우리 개인들이, 제가 가슴 아픈 게뭔줄 압니까? 3월까지 우리 개인들이 선물을 2만 개 했습니다, 2만 개. 선물 2만 개 했어요, 3월까지 2만 개. 그 3월까지, 2월 말까지입니다. 이거 우리 p d 님들 떠글고 우리하고 다 검증된 겁니다, 여러분. 어? 2만 개 같으면 돈이 어떻게 해요? 3조에 3조. 3조였다면 3조. 그런데 3월 이후에 의외된다 한번 보시요 3월 이후에. 3월 이후에. 3월 이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할 때 이때 모든 방송들이 주구장창 간다고 떠들어가지고 한번 내가 이 이야기 내가 오늘 열통 터져 안 할라 캔드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선물요 우리 개인 하는 선물이 5천 개가 안됩니다. 5천 개가. 5천 개가 안돼요. 5천 개가. 장년이 전사했습니다. 장렬이. 2만 개가 돈이 얼만 줄 압니까, 여러분? 2만 개가. 어? 3조예요 3조. 우리 개인들 도 3조 틀렸다고요. 내가 요즘 고민입니다. 내 네, 옷에 괴롭습니다. 내 네, 네, 옷에 푸석푸석하죠? 왜? 전부, 전국 시청자 여러분들, 밤에, 여러분, 나 좀, 밤에, 새벽에 좀 전화하지 마십시오. 왜웁니까 남자가 돈잃었다고 울면 됩니까? 청송님이 푸시라 했는데 온 방송국에서 콜이라, 걔가 콜 샀더니만 어떻게요? 장렬이 은퇴하셨다. 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3월부터 먹겠습니다. 3월에, 3월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했습니다. 절대. 근데 네, 분명히 여러분 3월에 이때 계속 쉬어라쉬고하려면 어떻게 삼성전자만 손대라 했습니다. 아이면 아이라 가했어, 아이면 아이라 가했어. 그때 콜 외치던 친구들이 다 작살 났어요. 그다음에 뭡니까 이번에 보세요, 4월 초에 수익을 마다 첫날 마지막 녹 녹한 날입니다. 그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60일 이평 깨지면 하늘 두쪽 나도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또 비관 론자들이 나옵니다. 특히 어제 미정 씨가. 1.4% 빠지니까 다 빠진다 캐어요내 혼자 주식 빚내야 사 된다 했는데 주가 어제 엄청나게 선물이 7이 떴어요. 7이. 5에 이제 7이 떴어요. 여러분 내말좀 들었어. 내말 지금 주식을 사야 됩니다. 주식을 사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돈 없는 겁니다. 주식을 사야 됩니다. 선물하시는 분들, 요즘 외국인 기관들이 굉장히 누르는데, 콜 마인드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콜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기글 얇아서 안 된다. 이렇게 볼수있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가가 상승할 때 분명히, 어떻게 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98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장 자체가 분명히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 저는 확 관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 여러분 자 우리가 그러면 빠진답시다. 자1900자 1800까지 빠집니다. 1800자2000 포인트. 2000 포인트에서 1900까지 빠지면 5% 빠져요. 5% 빠지면 6.5% 빠져요. 합이 어떻게 요11.5% 빠집니다. 1800 가면요. 자 지금 1900인데 여러분 5%만 빠졌습니까? 물론, 악재나가 삼성 엔지니어라든지 대한항공 이런 악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장보다 많이 빠진 종목은 올라올 때숙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주가가 5% 밖에 안 빠졌어요. 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삼성전자가 안 빠져버렸어요. 안 빠지니까 다른 게더 많이 빠져버립니다. 왜? 이게 주, 이게 뭡니까? 시가총액의 몇 배? 35%니까. 35%가 안 빠지고 나머지 빠지니까 뭡니까? 제고근에비례하죠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라옵니다. 제가 여러분 제때 먹겠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삼성전자 안 빠지고 삼성전자 이번 상승에는 180만 원 가까이 갈 것이다 했던 이유가 뭡니까? 왜? 삼성전자가 안 빠진다. 주식 자체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1등 주식이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1등 주식이 뭡니까? 삼성전자인데. 사, 주식이요. 주가가 지금 탄력적으로 주가가 바닥에서 쫙못간 이유가 뭐가니까 삼성전자가 조정을 안 받았어요. 그면 러조정이란게두 개가 있습니다. 하락조정과 상승조정이 있는데, 어떻게요? 하락조정이야, 하 횡보조정이 있는데, 하락조정을 삼성전자가 안 하고 횡보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횡보조정은 어떻게 시간을 꺼야 되는 거죠? 그럼 시간을 끝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주가가 어떻게요? 자, 지금 주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간다고? 부위로 간다, 부위로 안 가고, 어떻게 계속 계단식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계속 계단식으로 갑니다. 계속 계단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주가는 어떻게? 계속 계단식으로 간다. 그러면 주 목적입니다. 주가가 바닥일 때, 주가가 바닥일 때 제일 먼저 자 주가가 바닥이라 해놓고 잡주신 추천한 사람 나 이해를 못해? 주가가 바닥일 때 제일 먼저 매매해야 될게 뭡니까? 삼성전자 시가 총액 상위 종목을 사야 된다. 자동차 주제일 나쁘다 했죠 오늘 자동차 주가 선도군이 선도군. 자동차 주가 선도군이라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주식이란 게 뭡니까? 주가. 주식이란 게 주, 종합주가가 움직여야 내게 움직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주식. 한 개만 마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하면, 신고가를 갱신하죠. 갱신하면 코스피 100종목이나 200종목이 종합주가 신고가 갱신하고 보통 늦어도 일주일 차 밖에 안 납니다. 종합주가가 신고가 갱신하면 이 종목의 85%는 늦어도 일주일 내로 다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갱신해요. 그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가 빠진다고. 결론은 뭡니까? 종합주가가 많이 빠지면 뭘 해야 된다고? 주가가 오르겠죠? 오르면 뭡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삼성전자를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 지금 우회산업 최대 비싼 거. 사야 됩니다. 사야 돼.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여러분 이번에 삼성전자 한번 보십시오. 과거 때 삼성전자하고 틀리게 움직일 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신고가 계시다 눌러있는데 삼성전자를 계속 사는 습관을 안 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웃긴 게 삼성종합주식 오를 겁니다. 개별종목 추천한 사람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 못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가 장 자체는 지금 바닥이다. 그리고 남이 안 가는 자리에 분명히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어, 저도 이제 뭐 알다시피 저도 눈이 이미 어, 70 넘은 누님이 계십니다. 누님이 어을 바쁘세요. 농사 지어도 걱정, 안 지어도 걱정입니다. 어, 지어도 걱정, 안 지어도 걱정인데 제가 최근에 누님 저때 이제 임플란트를 해드렸어요. 임플란트 요즘 임플란트가 굉장히 쌉답디다 누님이 뭐 어, 이빨 안안 닦했는데 임플란트 해주고 났더니만 어세막 동네 사랑하고 댕겨요. 임플란트 했다고. 임플란트 여러분, 이빨 없고 있고 차이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임플란트가 7 개나 돼요, 7 개. 여러분, 요즘 임플란트 큰 돈입니다. 뭐, 돈빽만큰 돈이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인데, 혹시 고향의 부모님, 이빨 없는 분 있습니까? 그 이빨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복 중에 가장 뭡니까? 자식복, 입복이요. 그럼 뭐, 입, 임플란트 해주면 뭐요? 자식복도 있고, 어, 이빨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부모님들, 이빨 없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여러분 힘좀 쓰셔가지고 요즘 힘드신데 임플란트 한번 해주는 거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임플란트 딱 해주면 어떡해요? 다섯 개복 중에 어른이 두개 복은 자식 복하고 이빨복 건강 복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나왔어요.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빨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 어떻게 더욱더 건강해게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 한번 하시려면 어버이날 때 가까운데 여러분, 이빨 한번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쓸데없는 이야기 좀 했고요. 죄송합니다. 없는 분은 뭐 마음만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주식은 사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힘내십시오.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는 청송촌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시장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티비 c o k r 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